자, 녹화 누르고, 예,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두 번째 방송이에요. 예, 두 번째 방송이고, 뭐, 꾸준히 이제 뭐, 하다 보면 일주일도 가고, 뭐, 2주 가고, 뭐, 3주 가고, 한 달 가고, 그러면서 이제, 방송을 꾸준히 하는 삶이 약간 좀 적응이 되겠죠? 예. 그래요. 우리 사이다가 119개, 그래도 우리가 십시일반 해주면 더 자주 킬 수 있겠죠. 그치? 근데 십시일반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일단은, 뭐, 여러분들 말이 맞아요. 예, 난 싸야 하지, 뭐 이런 거랑,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거거든. 사실 내 입장에서는. 싸주면, 많이 쏘면은 그만큼 한다. 나는 받아야 한다. 라는 마인드. 근데 네가 열심히 하면은 알아서 어련히 터지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인드. 그거랑 이제 항상 대립을 하다 보니까 좀 항상 거기서 이제 좀 약간 그 딜레마 같은 게 있었는데 뭐 어쨌건 여러분들 말이 맞다. 예, 내가 좀 열심히 하고 그래야 쏠 생각도 좀 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예, 그래서 몰라요. 그냥 받아요. 아, 우리 또 사이다가 또 300개. 사이다 고마워. 아니요, 바접은 안 했습니다. 바접은 안 했고요. 바이크는 네, 저 지하 주차장에 3대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겨울에는 안 타죠. 겨울에 타는 것은 네, 자살행위예요. 무면허로 음주운전 하는 것보다 더 위험해요. 겨울에. 안 그래도 아까 눈이 엄청 오던데요? 인천은 눈이 많이 왔습니다, 아까. 밖에, 뭐야, 안개 꼈나? 했었는데, 눈이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밖이 엄청 안개 낀 것처럼. 예. 이제, 겨울에는 안 타야 됩니다. 딸배들은 겨울에 어떻게 잘 다니나요? 라고 하는데, 명예피에로님 어서오세요. 딸배들은, 그 딸배라는 말을 그렇게 입 밖으로 쉽게 말을 안 꺼냈으면 좋겠는데, 우리 코트스키님이. 말을 좀 이쁘게 하시죠. 딸배가 뭡니까, 딸배가. 예. 나중에 뭐 코트스키님이 뭐, 나중에 뭐, 응? 예를 들어서, 뭐, 응? 뭐 미용실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아, 이 깍새 새끼.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예. 직업 비하하는 그런 말은 좀 하지 맙시다. 예. 뭐, 딸배 헌터니 뭐니 뭐 이런 거 지금 있다 보니까, 거진 젊은 층에서는 다 딸배라고 하는데, 나부터 안 써야 주변 사람들도 안 쓰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예.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죠. 방송하는 사람한테. 내가 딸배를 딸배라고 부르건 배달 뭐 배달로 부르건 그건 내 마음이지 왜 네가 교정하냐 이거죠. 그럼 여기서는 쓰지 마세요. 딸배라는 말 이런 거, 네, 비하하는 거 그런 거 쓰지 마세요. 아이고 우리 3323님 고맙습니다. 200개 3323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딸배란 말 쓰지 맙시다. 여러분들 딸배란 말이 뭐 그렇게 좋아요. 네. 어디 가서 딸배 그러면은 오히려 내가 더 천박해 볼 수도 있어요. 예. 공적인 자리나 이런 데서. 예. 아니요. 내 지인 중에 배달하는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뭐 딸배, 뭐 짱깨 뭐 이런 얘기 있잖아. 좀 자제를 하자 이거지. 짱깨 먹으러 가자 뭐 이런 거 좀 자제를 하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런 걸 쓰고 입 밖으로 이제 그런 이제 뭐 직업 비하하고 이런 거를 쓰고 살라면은 살아. 근데 여기서는 하지 마. 뭐 말인지 알겠지? 나도 안 할 테니까. 응? 알겠죠? 예. 하나만 걸려? 아, 내가 방송하면서 말실수하는 거를 하나만 걸려라. 그러면 되게 모순적인 사람이 되겠네. 예. 코트님 저번에 2024년 1월 6일 토요일 11시 38분경에
분명히 뭐 딸배니 뭐니 이런 말 쓰지 말라고 했었던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예, 몇 달 지나서 한 세네 세달 지나가지고 지금 방송에서 이렇게 직업 비하하는 말 하셨네. 예, 이렇게 모순적이세요?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저는 그걸 안 해요, 애초에. 예, 욕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방송에서 그런 말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앞으로 실수를 안 할 거라는 그랬던 그 자신감이 있어요. 예, 왜냐면 내가 방송에서 흥분을, 그러니까 사람이 말 실수하려면 흥분해야 돼. 근데 내가 흥분이 안 돼. 방송하면서 흥분할 일이, 일을 안 만들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 빌드업이거든요, 결국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아, 씨발, 배고파. 하는 거랑, 아, 좀 배가 좀 고픈데? 아, 뭐 좀 먹을까? 이렇게 하는 거랑 다르잖아. 그래서, 뭐, 평소에서 방송에서 좀, 평소에 좀 그런 거 안 하면, 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송 안 할 때 욕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보셨어요? 우리 애벌 왕랜 고쿠님? 안 보셨잖아요. 예. 여러분들한테만 안 보여주면 돼요. 여러분들한테만 안 보여주면 되지. 내가 욕을 하건 뭐 실생활에서. 그니까 나도 진짜 우리가 모인 자리에서는 욕을 하지 말, 뭐 굳이 그렇게 막 그런 얘기를 하지 말자는 거지. 사생활에서만 하라고. 사생활에서만. 이게 정답이야.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서는 뭐 비하건 욕이건 안 하는 게 맞아. 인정?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 꼰대처럼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채팅창에서 누가 딸배 뭐 얘기해가지고 그냥 딸배 그 한 단어에 내가 뭔가 그 좀 교정해 드리는 거지. 예. 실생활에선 쓰건 말건 그건 내가 뭐 교정할 필요가 없는 거고, 적어도 제 방송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할 때는 조금 채팅을 좀 그렇게 좀, 예, 매너 있게 해주면 좋겠다. 입니다. 예, 저도 뭐 매너 있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한테. 아시겠어요? 싫다고요? 싫으면은 뭐 나가셔야죠. 예, 로마에 오면 로마법을 따르라 그러잖아요. 예, 싫으면은 어쩔 수 없죠. 예, 우리가 안 맞으면은 나가셔야지 뭐. 내가 방송을 접을 순 없잖아요. 그죠? 예. 그것도 싫어요. 싫은데요. 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되게 좀 그 금쪽이처럼 행동하시네. 좀 당황했어요. 싫은데요 이래가지고. 싫으면 뭐 어쩔 수 없죠 했는데 그것도 싫은데요 이러니까 좀 약간 당황했어. 저런 말이 나올 줄 몰랐거든. 아, GV70타는 광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부러 막 그런 일부러 막 까불거리고 그런 행동을 하지 말자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의 그 새해 계획 이제 그거 우리가 카페에서 써가지고 나이랑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정리가 됐잖아요. 하는 일, 나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목표 이렇게 해가지고 어제 좀 세분화해가지고 약간 시청자들이 글을 직접 썼는데. 가장 어려봤자 20대 초반이라는 거죠. 22살, 25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쌍에서 그렇게 뭐 좀 속된 말로 좀 꼴통짓을 할 그럴 나이가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예, 그러니까는 좀 같이 좀 성숙해지면 좋지 않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좀 뭐 인터넷에서 말 함부로 해가지고 뭐 게임이 됐건 내 쌍에서건 그냥 그 당시 이제 뭐 내가 왜 그랬는지 그 가장 그 명예훼손이라든지 이제 사이버 관련 그런 경범죄 어쨌건 벌금을 내니까 그것도 전과가 생기겠죠. 예, 뭐 모욕죄, 명예훼손죄 이런 걸로 수사하는 수사관님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자기 그 당시에 이제 뭐 좀 격양돼서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막 이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욕을 막 했는데 그게 이제 법으로 이제 걸려가지고 조사를 받으러 가는 거죠. 조사를 받으러 가가지고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그거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좀 그런 판단이 필요하다. 뭐 그런 거지. 예. 다들 전과 없으시죠? 시청자분들은. 다들 깨끗하시죠? 예. 아니, 보니까 그 기사에 보니까 전과, 우리나라의 전과자들이 한 10% 정도 된대요. 예. 그런 그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전과가 다들 없으시면 다들 뭐 굉장히 정상적인 범주에 살아가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 알아먹겠죠. 예. 전과라는 게 여러분들 벌금을 내면 그게 전과예요. 그것도 전과예요. 벌금을 내면. 예. 벌금 내신 적 있으면 전과라는 거죠. 저는 전과자입니다. 예. 명예훼손으로 예전에 예. 청주 택시 그 청주 택시 타고 이게 도망간 빤스러 난 요금 안 내고 그거 이제 뭐 기사분 아드님이 인터넷에 이제 투고를 올렸죠. 저희 아버지가 택시기사를 하시는데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사적 제재 같은 느낌으로다가 내가 뭐 제재를 한 건 아닙니다만은 방송에서 이제 얼굴 공개하고 막 욕하고 막 그랬었죠. 되게 세게. 예. 뭐 에미앱이 막 잘못됐다 막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그 당사자가 저를 이제 고소해가지고 뭐 합의도 보고 뭐 영상 내려달라고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아 고소해 고소해 개새끼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하다가 뭐 감정적으로 대하다가 그때 벌금 60만 원 나왔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그 명예훼손 그게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사실 살아가면서 큰 어떤 그 걸림돌이 되진 않아요. 예. 근데 이건 뭐 다들 알 거예요. 나는 이제 전과라는 게 뭐 그냥 그 벌금 내면 그 전과야. 벌금 내면은. 지쿠터 타다가 헬멧 안 써가지고 벌금 2만 원 낸 것도 전과일까요? 그거는 이제 그것도 전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과의 정확한 정의가 뭘까요? 그러니까 과태료랑 그 어떤 범죄 행위를 해가지고 이제 그 범죄 행위로 인해서 벌금을 내게 되면은 그건 이제 전과고 과태료는 그냥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벌금을 낸 거지. 행정처벌. 맞아 맞아. 아 역시 다들 똑똑하시네. 예, 행정처벌 이런 얘기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바로 아시네. 다들 그래도 좀 사회생활도 하고 그러시는 것 같네요. 학교 지각해서 벌금 2천 원 내는데 전과인가요? 재미없어요. 예, 받아주기도 힘든 내가 눈으로 읽지만 속으로 욕하고 싶은 그런 채팅을 좀 안 치셨으면 좋겠네요. 예. 의미 없는. 형을 받으면 그게 이제 전과라고 한다고.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제 저도 그러면은 전과가 자네요. 뭐 명예훼손을 했으니까. 근데 저도 어떻게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을 명예훼손으로 전과자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긴 한데 예 그거 알죠 여러분들 이 사람이 정말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제 인터넷에 막 글을 쓰고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막 욕도 들어가고 막 그러면 내가 되려 이 사람 잘못한 사람인데 욕하면 안 돼? 되게 단순한 거지만 욕하면 안 돼요. 예, 만 욕해가지고 그게 이제 허위 사실인지 사실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을 적시해가지고 이 사람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인터넷에서 글을 썼다. 그것도 영지금 받을 된다고 하더라고.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323님 고맙습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그치 사실 적시 허위 적시 둘 다 적발이고 이번에 이성규님 돌아가시게 만든 그 협박녀 예 뭐 남자들을 등치고 등쳐먹고 살던 그 무명 여자 배우 그 사람도 뭐 카라큘라님 이번에 고소해가지고 명예훼손으로 예
인천 경찰서에서 연락 왔다고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을 적시해서 욕을 해도 이게 법이 이제 그 걸린다는 거죠. 예. 근데 나는 사실 솔직히 그런 정말 천인공노할 그런 막 되게 나쁜 짓을 하고 그 여러 사람한테 아주 그냥 분노를 막 끌어오르게 하는 그런 잘못을 한 사람한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해도 내가 떳떳하고 내가 진짜 저 사람을 욕하는 사람을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는 거겠지만 사실 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어떻게 보면은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법이 참 웃기죠. 여러분들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 그쵸? 그 법이 없어졌으면 그 법이 쓸데없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근데 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이제 형 뭐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이렇게 바람을 폈어. 사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바람을 피거나 뭐 결혼 생활하는데 불륜을 저질렀어. 그래가지고 뭐 이혼할 때 좀 불리하겠죠? 잘못을 한 사람이 더 많은 위자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자료도 내고 이렇게 해서 다 끝났고 그런 어떤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졌어. 근데 시간이 좀 지났어. 지났는데 그 사실, 그 내용을 가지고 계속 괴롭히는 거야. 이 사람이 이직을 하건 이사를 가건 그 사람의 행보에 따라서 계속 욕을 하는 거야. 이 사람 예전에 불륜했던 사람, 이 사람 예전에 그랬던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괴롭히는 거야. 그러면 사실 그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게 없어버리면 그 사람은 계속 고통받아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그 처벌 그 어떤 잘못한 그 크기 그 잘못한 거에 비례해서 좀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는 이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게 꼭 나쁜 법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또 원론적으로 가게 되는 거지. 애초에 죄를 안 지으면 되는 거 아닌가. 너무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돼.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있을까요? 코펜면님이랑 탱글다이님은 좀 아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사실 사람 사는 세상이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죄가 많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죠.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범죄 행위가 있고 수용할 수 없는 범죄 행위가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이렇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무단횡단을 했건 뭐 땅바닥에 침을 뱉었건 뭐 그런 것들. 예. 근데 가장 큰 거는 남한테 피해를 얼마나 주느냐인 것 같아. 예? 그죠? 그래서 지금 뭐 음주운전 하거나 그러면 이제 연예인들 완전 그냥 묻혀버릴 정도로 그렇게 이제 그 커리어에 단절이 생기잖아요. 그쵸? 뭐 애프터스쿨 전에 뭐 리지? 그 사람도 그렇고 계속 쉬고 있고 막 그렇잖아. 그런 것처럼 그 음주운전이 약간 좀, 예. 그래서 그냥 뭐 그런 얘기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했죠? 어쩌다 우리가 딸배라는 말 쓰지 말자 내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내 방송에서만큼은 딸배라는 말 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런 좀 너무 좀 진지하고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방송에서 초반에 하게 돼버렸네요. 예. 미안합니다. 하고 싶었던 얘기는 아니었어요. 근데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그쪽으로 기우네요. 예, 기울어서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요, 저는 건전한 인방문화 캠페인, 이거는 제가 무슨, 예? 뭐 옛날 유신 아저씨도 아니고, 아예 무슨 건전한 인방문화 캠페인이야. 그게 아니라, 그냥 내 방송, 그러니까 다른 방송에서는 개처럼 굴어도, 그러니까 정말 개차반처럼 행동을 하고, 정말 인간 쓰레기처럼 말하고 다니고, 또 그게 어때 보면은 배설 욕구를 해소하는 거니까, 나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니까. 근데 뭐, 계속 그렇게 하다가는 언젠가 누구한테 엄청 크게 어떤 그 상처를 주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평소에 말 조심하자라는 취지로 한 얘기였어요. 그리고 일단 뭐 다른 데서 어디서든 개짓거리를 하건 그건 내 알 바가 아니죠.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얼마나 뭐 착하게 사세요 여러분들, 말 이쁘게 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할 주제가 되나요? 예, 아니에요 저는. 다만 우리가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있을 때는 그 특히나 내 방송 같은 경우는 조금 자제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걸 이제 못 알아먹으면은 열받죠. 제 입장에서. 알아먹을 정도로 제가 얘기를 잘 설명을 한 것 같은데요. 중학생도 알아먹겠다, 이거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요. 아. 축구 끝났습니까? 아, 다행이네요. 예. 저 아프리카님, 어? 그 예전에 저 그 저 라이딩 방송할 때 자주 오고 그랬던 분 같은데, 내 기억에 맞죠? 예. BMW 1300GS 나왔다고 지금 하시는데, 저는 이제 더 이상 기출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바이크에 이제 1억 이상 썼어요. 이제 그만 쓰고 싶고, 이제 그만 타기,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저 지하주차장에 있는 저 세대 죽을 때까지 엔진 그냥 뒤질 때까지 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죽으면은 얘네 세대가 다 죽으면 그때서야 이제 뭔가 다른 바이크로 가든지 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바이크를 세 대를 샀어요. 무슨 장난감도 아니고. 한 대에 무슨 펠리쉐이드 한 대급으로 그 정도 가격이 나가는 그런 바이크를 두 대나 사버렸기 때문에 한 대는 조금 경차 한 대 정도 수준에. 뭐 어쨌건 다 2-3천만 원대예요. 2-3-4천만 원대예요. 다. 내가 지금 뭐 후회한다 뭐 이런 건 아닌데 일단은 그만 쓰려고요. 돈은 이제 돈은 그만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기초는 이제 더 이상 그만. 예. 겨울마다 드는 생각은 그냥 저 돈으로 1억 넘는 차 한 대 뽑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하기는 합니다. 예. 제가 모르긴 몰라도 말이죠. 그, 바이크 라이딩 장비까지 해가지고 그동안 바이크 관련해가지고 썼던 돈을 다 돌이켜보면, 그러니까 뭐, 라이딩 가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뭐 커피를 마시고 맛있는 걸 먹고 이런 거는 제 배떼지에 들어간 거라서 상관없겠지만, 바이크에다 들인 돈만 이제 생각해서 본다면 뭐 오일도 갈고 기름도 넣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즐기면서 썼던 모든 돈 다 통틀어서 보면은 진짜 어림잡아 한 1억 4천 5천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거를 좀 이제 그냥 아예 시작도 안 했었고 한 1억 4천 정도 되는 그냥 차 한 대를, 외제차 한 대를 싹 뽑았으면 어땠을까. 예.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저거 중고로 팔고 하면은 전 너무나도 손해를 보는 거예요. 예. 네이키드로 가려는데 MT-09 랑 GSX-7000 둘 중 하나 골라주십시오. 본인이 끊을리는 걸로 가세요. 저는 MT-09도 안 타보고 GSX S1도 안 타봤어요. GSX 스천. 예, 스천이라 그러죠. 스천이랑 망구라 그러죠. 망구. 예.
바이크 좀 너무 이제 딥하게 들어가는 거를 시청자분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약간 애니 좋아하는 애들끼리 뭐, 야, 너 무슨 뭐 봤어? 뭐 봤어? 무슨 애니 봤어? 최애 캐릭 뭐예요? 최애 캐 뭐예요? 할때막 오타쿠들끼리 대화 나는 것 같은 그런 그런 느낌이 좀 이제 드는 거죠. 관심 없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딱 본인이 끌리는 걸로 가시고요. 뭔가 또 조언을 해드리면 또 계속 얘기를 우리가 또 핑퐁을 계속 할거 아니에요, 그죠? 난 그게 너무 이제 좀 부담스럽다. 오케이? 랄프는 이미 좀 머리를 진작 잘랐었어요. 저랑 같이 미용실 가서 잘랐는데요. 그 이후로 안 잘랐잖아, 우리. 랄프랑 같이 다니는 미용실이 있는데 괜찮아요. 머리 잘 잘라요. 저도 머리 좀 잘라야 될것 같아요. 머리 지금 여기가 지금 너무 길어가지고 이제 조금 약간 지저분해지고 이렇게 약간 올백 머리로 이렇게 가르마 타가지고 넘기는 게 이제 약간 안 이뻐지는 그런 단계로 가는 것 같아서 조만간 또 미용실 가가지고 또 머리를 한번 이발을 한번 더 해야겠죠. 축구가 어쨌건 뭐 이겼죠? 다행이네요. 예, 뭐 이라크한테 지면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시안컵 우승 힘들다고 봐요. 고점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높거든요? 근데 일본의 수비수들, 일본이 지금, 일본 그 선수, 국대 선수들이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더 많아요. 예. 진짜 좀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우승할 것 같아요, 저는. 예. 고점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더 높거든요. 근데 일본 선수들이 유럽에 진출해 있는 선수들이 더 많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밸런스가 높은 팀이 더 축구를 잘한다. 예. 그래서 저는 일본한테 질것 같아요. 어디 가서 주워들은 거는 왜또 공격적으로 얘기하시죠? 제 생각을 얘기하고 제 생각을 얘기한 건데 왜 그렇게 또 공격적으로 얘기하시죠? 아, 오늘 축구도 안 봤는데 뭔가 가짜게 분석하는 게 가짰나요? 축구를 안 봐도 축구를 안 봐도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평소에 축구 얘기도 잘안 하고 잘안 보니까. 근데 오늘 같은 날에 제 직업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랑 또 소통하고 여러분들 공감대도 끌어올리고 해야 되는 거라서 그냥 대화 주제 하나 있으면 그냥 뭐 얇고 넓게 아는 거죠. 축구 1도 몰라가지고 그냥 어버버거리고 예, 다른 얘기 하려고 막 그러는 것보다도 뭐 하나 주제 있으면 하나라도 뭐 얘기하는 게 맞죠. 예. 그래서 그냥, 예. 잡지식처럼 이렇게 늘어놓는 거죠. 그게 약간 좀 아는 척처럼 보였다면 죄송합니다. 아, 피파도 안 했어요. 저 피파도 안 했고. 근데 이제 진짜 아시안컵에서 일본이랑 한국이랑 결승에서 만났는데, 아니면 혹은 이제 그 전에 예선에서 만났는데, 졌어, 한국이. 그러면은 뭔가 축구 좀 아는 놈인 듯? 에? 재평가 될 듯? 자, 좀 방송을 좀 많이 던지고 신뢰를 많이 잃었나 봅니다. 예, 이틀째 이렇게 켜가지고 방송 또 하고 있으니까 연장으로 하고 있으니까 켰네 이 얘기를 오늘 많이 듣고 있어요.
그 말이 약간 싸우자는 건가 싶기도 하고. 예, 어제 분명히 제가 제가 이제 어떤 확신에 찬 어떤 그 포부를 밝혔을 텐데요. 아직까지도 믿지를 못하시네. 근데 열심히 하겠다고 했고 안 한 적이 있었나? 던질 때는 던지는 걸 이해해달라고 했었는데. 예. 아무튼 뭐 켰네 이런 얘기 좀 하지 맙시다. 저한테 그냥 켰으면 그래도 뭐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 꾸준히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예, 다들 이 바람이신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방송 보신 분 중에 제가 뭐 망하길 바라는 분이 있진 않잖아요. 방제는 켜졌네 이걸 왜 돼 있냐면, 예, 이런 그거를 누르고 했다, 공지 쓰고 슈방을 억누르고 켰다, 이런 얘기죠. 자, 아무튼 뭐 그렇고요. 어제 대장 내시경 게임 했죠. 좀 실망스러웠어요. 예, 스팀 플레이 타임 늘리려고 그렇게 좀 귀찮게 만들어 놨다는 게 신박하긴 했는데, 예,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르게 가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뭐 어쨌건 열심히 하는 저를 지금 2024년에 마주했으니까 과거에 뭐 그랬던 부분, 과거의 어떤 허물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언급을 하지 맙시다. 예, 그땐 내가 이랬고 지금이랑 그때랑 뭐가 다르고. 듣고 싶으세요? 듣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켜보시면 되는 거고. 예, 그런 얘기 이제 그만해요. 이제 과거 얘기는. 예? 아시겠어요? 왜냐면은 내가 같은 얘기하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지겹잖아요. 그때는 그랬고 내가 그때 이랬고 저랬고. 아, 지난 얘기해서 뭐합니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안 그래요? 제발 의지를 좀 보여줘. 보여주고 있는데 보여줘 그러면은 정말 죽탱이 까버리고 싶어요, 송무띠님. 차분하게 보시라고요, 차분하게. 아이, 정말. 욕말이 없네. 좀 확 올라왔는데 참았습니다. 예. 아, 이제 시작인데. 뭔가 어긋나면 그때 잔소리를 해도 되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예. 손해본 것 마냥 그러십니까? 열받게. 우리 하면 째째해줄 수밖에 없어요. 송무띠님이 그동안 풍선 몇 개 쌌고 이런 거 다 랄프한테 뒤져보라 그래가지고 우리 추접스럽게 그런 대화 해야 됩니까? 그래놓고 내가 또 방송에서, 아니 당신 내 방송에 이 정도밖에 기여도도 없는 사람이 뭘 그렇게 관리 감독하는 것 마냥 나한테 이런저런 얘기하냐 이러면은 결국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좀 이런 얘기가 좀 그렇지만 좀 닥치세요. 예, 알겠죠? 우리 좀 추접스러운 대화하지 맙시다. 저도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이랑.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많이 싸는데 더 지켜보고 쏠 거야. 아, 그런 얘기 좋습니다. 아, 오늘 이따 또 먹방을 좀 할 겁니다. 이따가 좀 먹방을 좀 하고요. 이따가 뭐 먹을지 또 봐야 되네. 요기요이에다 시키는 걸로 하고. 아, 근데 집에 제가 통곡물
즉석밥 샀죠. 그러니까 자꾸 핫딜 게시판 들어가니까 자꾸 먹거리들이 되게 싼 가격이 올라오면은 자꾸 그거를 사다 보니까 배달을 시키면은 쟤네들이 계속 썩잖아요. 그러면은 쟤네들을 사놓고 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되게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고민이에요. 지금 배달을 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집에 통곡물밥 있지, 무슨 뭐 주먹밥 뭐 이런 거 있지, 지금 소고기도 엄청 사다 놨지, 거기다 뭐 라면 사다 놨지. 예, 집에 이렇게 먹거리들을 자꾸 쟁여놓다 보니까 이런 것들 좀 먹으면서 그래야 되는데. 예, 근데 요리는 별로 하고 싶지 않고 그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오늘은 이번에 또 샀던 핫딜 중에 가격이 또 상당히 또 매력적인 메리트로 올라온 호두와 아몬드가 집에 왔습니다. 나 중국이라 치킨 먹고 싶은데 치킨 먹으면 500개. 치킨 이따 시킬게요, 그러면. 예. 이따 시키는 걸로 할게요. 랄프야, 이거 좀 이상해졌다. 화면 전환이 또 안 된다. 이거 또 뭐가 또 문제인 거야? 잠깐, 한번 눌러보실래요? 이러면은 여기 얘가 문제거든요. 건담. 들어가 있고요. 뭐가 문제인 거야 지금? 이러면은 얘가 문제일 수도 있어. 요 녀석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뭘 요해요? 외노자님 일단 500개를 좀 싸주세요. 그러면 잘 들어가 있는데 말이죠. 먹으라는 치킨 좀 먹죠. 예. 버그 걸린 거 있어. 버그? 예. 오케이. 아, 이번에 진짜 싸게 올라온 핫딜 제가 또 구매를 했는데요. 아몬드 500g, 호두. 이제 호두가 이렇게 뇌 모양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그 있잖아요. 그거 이제 반 쪼가리. 예. 그래서 이거 1kg에 7,900원. 그래가지고 좀 건강도 챙기고 그러려고 견과류 좀 집에다가 사다 놨습니다. 호두랑 아몬드 한 줌씩 하루에 먹으면은 또 이게 또 건강에 좋대요. 오늘 왔는데 상태가 좋더라고요. 아니 근데 어떻게 호두가 1kg에 7,900원밖에 안 하지? 배송료도 없이? 호두가 진짜 미쳤네요. 그죠? 1kg에 만 원이 안 해요. 그리고 맛도 있고 엄청 좋던데? 아, 중국산 아니고 국산. 국산이지. 아이피 뭐지? 형 먹고 싶은 거 처먹어요. 알겠습니다. 중국 외노자님께서 오늘 좀 그 식대를 주셨거든요. 식대를 주셨는데 중국 외노자님께서 치킨 먹으라 그랬어요, 저한테. 그래서 치킨을 하나. 예. 진짜 아무거나 골라요? 사실 그렇게 치킨을 먹고 싶진 않은데 일단 뭐 시키라 그랬으니까 시키는 걸로 할게요. 아니요, 저는 이제 그 튀김옷 입혀져갖고 막 기름에 이렇게 절여진 그런 닭을 별로 안 좋아해요. 예. 그런 치킨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지금 먹고 싶은 치킨은 뭐냐, 오븐에 이렇게 좀 구운 거? 그런 게 좋아요. 그런 게 좋더라고요. 여기 요기 패스로 해가지고 보니까 미치긴 했네 진짜. 요기 패스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 요기 패스 대박이네. 먹고 싶은 거 먹어요. 치킨 아니어도 됨. 아 진짜요? 치킨 안 먹어도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제가 또 요리, 근데 난 방송할 때 이렇게 뭐 먹을지 하고 막 이게 고르는데 시간 걸리는 게 너무 시간 아깝더라고요. 풀 영상 본 사람들은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그게. 그죠? 그래서 좀 빨리 고를게요. 빨리 고르고 빨리 시켜버리고. 새끼 텐션 높아지는 거 보소. 아니 뭐 식대 주신 것도 감사하고 뭐 전자녀도 쏘시는 거 감사한데 반말 짓거리세요.
에? 존댓말 좀 해주세요. 응? 존댓말 하는 게 어렵습니까? 말 좀 이쁘게 좀 하시지. 네. 아니 뭐 이 새끼 저 새끼 그러니까 이게 뭐 자칫하면 알겠습니다 새끼야. 예. 이게 자칫하면 사람이 그러니까 좀 내가 부배화가 돼요. 부배형님처럼 돼버려. 부배형님은 항상 시청자들한테 존댓말 하더만. 근데 시청자들이 야 이 새끼야 이 쓰레기 새끼야 뭐 하니까 그거에 대한 제재 그거에 대해 하지 말라고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욕받이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예의를 차리는데 상대방이 예의를 안 차리면 이거 내가 예의를 차리는 이유가 없어. 그럼 결국은 아 나한테 자꾸 새끼라 그러지? 하면서 나도 거기서 무너지면서 저도 막 세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서로 이게 존중이 안 돼버려. 그러니까 좀 존중을 좀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예. 뭐가 눈치가 빨라? 사람이 부배화 된다는 게 웃겨? 근데 저 치킨을 먹읍시다. 그냥 치킨 랄프야. 네? 이거 기영이 두 마리 시켜라. 왜 정정 있었어? 코트가 나이를 먹긴 먹었구나. 돈 주는데 격식 차리는 거 보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러분들 막 진짜 쪼들려가지고 막 정말 생계가 어려워질 정도로 그러면 뭐 인간 이하의 취급 그리고 그 존엄성 이런 거 그냥 다 짓밟고 그냥 개 취급하고 정말 그 뭐 정말 부천 BJ들한테 막 하듯이 이렇게 막 세게 하고 근데 대신 그거를 그런 취급을 받는 대신 이렇게 돈을 보니까 뭐 그런 뭐 이해관계가 서로 이제 생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예, 방송도 오래 했고 또 뭐 돈을 막 그렇게 많이 모았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순살 예. 반반으로 시키면 될까요? 순살 반반으로 그런 거기 때문에 하나는 소금구이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제가 좀 덜 벌더라도 여러분들이랑 좀 화기애애하게 가는 게 좋다. 건강한 관계로 난 그런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자꾸 이렇게 바른 말 하는 거니까 내가 되게 막 가식적으로 느껴져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는 그냥 내가 이렇게 서로 좀 존중하자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오해 없이 좀, 예.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제가 왜 내가 2024년에 어떻게 방송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제 마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파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좀 서로 좀 존중을 하자. 아, 이게 뭐지? 가식적이잖아요. 네, 저 가식적인 사람입니다. 어? 하나 양념 시키겠습니다. 그래 그래 랄프야. 서로 존중하지 말자. 반말이 좋은데 나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방송 시작할 때 시청자들한테 막 님님님 하다가. 나중에 애들아 애들아 하다가 야 이 새끼들아 이러다가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약간 그게 친근함은 뭐 열받네 욕하실래요? 아니요 저는 욕 안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외노자님이 뭔가 착각하고 있나 본데 외노자님 제가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내가 왜 코트가 왜 저러지? 왜 저렇게 막 철든 척하고 이렇게 좀 평소에 안 하던 저기라지 뭐 왜 양지테크 타려고 그러지? 왜 주제 왜 리뷰 이벤트 리뷰 이벤트는 납작만두 네 납작만두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럴 수가 있는데 사람 안 변해요 그죠? 여러분들 사람 변해요? 사람 안 변해요 하 어렵다 어렵지 근데 그냥 좀 서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사람 안 변해. 사람 안 변하는데 이제 나는 그거야. 업보를 쌓지 말자.
그러니까 이게 나도 방송하면서 스트레스, 내가 일단 방송을 오랫동안 지속하려면 스트레스 안 받아야 돼. 근데 내가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말도 이쁘게 하고 조금 존중하고 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바뀔 거라는 생각을 해. 급이 급했니 맞아. 쌍욕하고 뭔가 그뭐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 까갖고 웃기고 이렇게 하면은 뭐다 좋지, 재밌고 유쾌하고. 근데 그러면서 나중에 뒷맛이 씁쓸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언젠가는 그 화살이 나한테 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는 좀 뭔가 그런 카르마를 쌓고 싶지 않은 거지. 무슨 말인지 알죠? 대화, 그 재미라는 게막 그렇게 과격하게 하는 재미도 있지만, 재미는 진짜, 주관적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런 거라서. 근데 우리 저 외노자님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드나 봐.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나 봐. 근데 이렇게 뭔가 좀그 스타일이 확그 변한 사람이 있지 않나? 뭐 연예인이 됐거나 누가 됐거나. 막 쌍욕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아닌데요? 아니에요? 알겠어요. 아무튼 간에 좀제 어떤 그 태도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주세요. 아니, 가식 맞아요. 가식 맞고, 저도. 근데 그런데 이제, 이제 뭐 원초적으로, 멋대로 단정 짓지 마시죠. 원초적으로 살지 말자. 이런 거지. 내가 욕하고 싶다고 욕하고 그렇게 하고 하면은, 자, 이제, 근데 뭐, 이런 거 그만합시다. 이런 얘기. 이게 중국 외노자님 때문이에요. 예. 중국 외노자님 방송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지금. 내가 자꾸 막 이렇게 설명해야 되고. 중국 외노자 때문이야, 이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네. 이해했으면 됐지. 요즘 종교 다니냐고? 아니, 뭐, 그, 영향은, 어떤 영향을 받고 그런 거 전혀 없고, 그냥 이제 제가 사건 사고도 많고, 사람한테 뒤통수도 맞고, 혹은 내가 평소에 잘못해가지고 나중에 그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뭐 폭로도 당하고 뭐 별일이 다 있었잖아, 제가. 이해는 못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볍게 무시할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 사람과의 엮임으로 인해서 쌓는 업보들, 그리고 뭐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나를 싹 돌아보니까 내가 항상 말이나 행동을 좀 조심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생판 한번 얼굴 한번 안본 사람한테도 되도록이면은 좀 그렇게 해야 내가 방송할 수 있는, 방송하는 이 환경도 조금 변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 지겹 좀 지루하지 않아요, 근데? 에? 이런 얘기 지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만 설명하게 하면 안 돼요, 나를? 에? 이런 얘기 듣기 싫지, 여러분들도. 왜 신경의 변화가 왔냐고. 뭐, 이거, 무슨, 뭐 힐링 캠프야? 무슨, 뭐 인터뷰하는 거야? 하지 마. 지겨워. 나도 이런 얘기. 예, 아무튼. 그냥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나에 대해서 판단할 거는 그냥 이 태도가 오래 가는지, 아니면 다시 예전으로 회귀해가지고 이렇게 좀 위태위태한 모습 막 보여주고 막 그렇게 하는지, 그것만 지켜보시면 되고. 이제 과거의 모습으로 재미를 좀 보고, 그거의 매력을 느꼈던 사람들이 뭔가 요즘 보는 모습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으면은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거고. 그런 겁니다. 알겠죠? 아,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 아프리카가 이제
그 플랫폼명을 수부로 바꾸고 양지 플랫폼으로 바뀌려 낌새 보이니까 바로 테스. 그럴 수도 있겠다. 미스테리는 왜 안 하시나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미스테리요. 미스테리 뭐 좋은데 뭐 할 기회가 없었죠. 할 기회가 없었죠. 근데 뭐 언제나 얘기하지만 뭔가 오는 게 있으면 저도 하죠.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면 전 하죠. 야킹. 아니 나 이제 내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 야킹이 올해 했던 그거야. 4월달 아 작년에 했던. 부끄러웠고 싫어. 자꾸 내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 같아. 안 하고 싶어. 정말 잘못했어. 그리고 여러분들, 나도 좀 하나 부탁 좀 할까요? 탑 이제 언급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제 올해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거. 내가 올해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거는 탑 이제 언급. 그리고 뭔가 그 어떤 그 제안.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오케이? 네. 탑 이제 언급. 어떤 방송적 제안.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내일 한심 좀 해주세요. 넉넉지 않게 흥진 얻겠습니다. 에? 중국 애노자님. 내일 1시라면 내일 새벽 1시에 저 미스테리를 하란 얘기죠. 근데 어차피 내일도 방송 킬 거예요. 내일도 방송을 킬 건데 외노자 저는 근데 사실 그래요. 외노자님이 1시에 내가 외노자님이라고 내일 부를게요. 내가 내일 외노자님 계신가요? 라고 했을 때 우리 외노자님이 저한테 저 있어요 하면서 풍선 싹 쏘면은 그때 저는 내일 바로 준비해놨던 미스테리를 해볼게요. 알겠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피부 화상이요. 피부 화상은 여전히 극혐이죠. 보세요. 안 좋죠. 예. 뭐 여기서 더 나아질 것 같진 않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근데 사실 이게 열받아 여러분들. 내 흉터 보여줬을 때 여러분 나 이게 열받아. 이 반응, 우는 반응. 제가 뭐 피부 안 걸린 것도 아니고, 예? 평생 상처라는 건 평생 가지고 가는 거긴 하지만, 예. 그만해요. 왜 자꾸 왜 이런 거 가지고 안타깝게 생각해? 안타깝게 생각하지 마. 자, 저 이 흉터 있잖아요. 이 흉터, 저 이거. 3개면 되나요? 좀 더 써주면 안 되나요, 내일? 내일 그래도 제가 1시간 정도 해드릴 텐데, 그리고 1시면은 되게 제가 보통 소통하는 시간이거나, 뭐 먹는 시간이거나 그런데, 조금 더 써주시면 안 되나요? 예. 두 배 갑시다. 중국 애노자님. 예. 3,000개 너무 좋죠. 3,000개 쏴주면 양질의 자료를 준비할게요. 제가 진짜로. 예. 내일 3,000개 쏘시면은 저는 진짜 그 열과 성의를 다해서 미스테리 정말 기깔나게 해드릴게요. 자료 준비할게요. 제가 방송하기 전에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이거저거 검색할게요. 진짜 힘이 없으면 뒤져요. 오케이. 진짜 약속. 이거 약속이니까 내일 1시에 꼭, 예, 제가 부를게요, 외노자님. 랄프야, 이건 꼭 그 기억해둬야 돼, 우리가. 네. 왜냐면은, 제가 또 돈을 잘 벌고 그래야, 예, 랄프도, 우리는 서로
상부상조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미스테리 좀 잘 구해놔라. 네. 그래. 내일 꼭 와요, 외노자님. 알겠죠? 저는 근데 그 하던 얘기 마저 드리자면, 요거 상처, 요거 흉터 있잖아요. 요게 다 까면 이렇게 되거든요. 딱 여기까지예요, 지금. 이게 돈가스 한 장이잖아요. 예, 딱 요 정도잖아요. 근데 이게 뭐 아프지도 않고, 뭐 쓰라리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남들이 봤을 때 약간 혐의야. 혐의일 수도 있어. 왜냐면은 이제 내가 겨울 지나고 봄쯤 되면 이제 피부가 조금 하얘져요. 멜라닌 색소 때문에. 예. 이거 완전 새 피부, 애기 피부예요, 지금. 예. 그래서 이거를, 그, 뭐, 타투 얘기도 하시는데, 전 그냥 여름에, 긴팔을 입고 다니려고요. 긴팔을 입고 다니려고요. 예. 그, 나 지금 여러분들이 반응 이게 너무 싫어. 막 울지 말라니까? 아, 짜증나네, 진짜. 짜증나. 울지 마. 안타까워하지도 말고 울지도 마. 내 피부야. 괜찮아. 저 어디 가서 죽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것 때문에 내가 깎이는 게 아니야. 나 크게 안 다쳤고, 잘 걸어 다니고, 잘 뛰어 다니고, 건강에 이상 없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저 정도 상처 있을 수 있지 하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왜 막 이걸 보고 막 안타까워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내가 우울해지더라고. 예. 여름에 긴팔 혹은 팔토시 하고 다닐 거야. 여기다가 그 저 타투를 하는 거는 타투 못 하겠어 난 사실. 예. 타투 안 하고 싶어. 걱정을 해준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잖아, 여러분들. 내가 좀 꼬인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데, 내 스스로도 이 흉터에 대해서 남들에게 보여지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이 올까봐 나는 보여주고 싶지가 않은 거지. 예.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는 이걸 별거 아닌 걸로 여기고 훌훌 털고 살고 싶은데, 뭔가 이거를 자꾸 막 심각하게 보면은 당사자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렇게 막 주변에서 막 그렇게 하면은 괜히 없던 걱정도 생기는 것 같은 느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제 화제 전환. 상처 얘기는 이제 그만 하고, 오랜만에 그 기영이 숯불치킨 시켰어요. 기영이 숯불치킨. 중국 외노자님이 오늘 식대를 제공해줘가지고, 500개 쏘시면서 치킨 한 마리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오랜만에 기영이 숯불치킨 먹겠습니다. 기영이 치킨이나 뭐, 화락이나 요즘 굉장히 바이럴도 많이 하고 있고, 신생 치킨 브랜드인데요. 맛있죠. 그리고 또 브라질 닭을 쓰긴 하지만 워낙에나 좀 조리를 잘해서 그런지 브라질 닭 같지 않게 냄새가 많이 안 나요. 예, 그래서 괜찮은 브랜드라서, 예, 그냥 오랜만에 먹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시켰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좀 그 고추바사삭한테 좀 실망했거든요. 되게 새벽에 시키긴 했는데 제대로 안 튀긴 건지 아니면 좀 뭐 눅눅해져가지고 약간 반죽이 이렇게 입에 맴도는 느낌이 있었어. 튀겨지면은 바삭할 거 아니야. 씹었을 때 고추바사삭 겉에 표면에 있는 그 옷 있잖아요. 그게 약간 반죽 상태로 입안에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되게 좀 기분 나빴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갖고 그 이후로 좀
안 먹으려고 합니다. 예. 아, 튀기는 게 아니라 어쨌건 막 겉은 딱딱하고 바삭하고 그 느낌 있잖아. 예. 그래서 전바점이 아니라 내가 봤을 때는 새벽 3시, 4시 이럴 때까지 그러니까 사장님이 돈을 야무지게 벌고 싶은 거야. 요즘 매출이 좀 떨어지거나 그러면은 사실 이제 자영업자 입장에서 전달에 했던 그 매출량 그대로 이제 우상향을 그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기본방이라도 계속 가고 싶은데 돈을 더 벌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는 새벽까지 안 자고 계속 이제 가게에서 주문 들어올 때까지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주문 들어오면 이제 하는데 보통 새벽에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남들 다 자고 있을 그런 고요한 새벽에. 그러니까는 음식이 그 모양으로 나오는 거지. 근데 또 내 입장에서 뭐라고 할 수 있나? 자영업자 안 그래도 요즘 다 힘든데 거기다 전화해가지고 사장님 튀김옷이 이게 좀 뭔가 이게 입 안에서 이게 좀 질겅거립니다. 뭡니까 이거? 이렇게 좀 그렇잖아. 약간 그거지 이제 파전하려고 이제 반죽 물 있잖아. 그게 약간 이제 씹는데 약간 그런 게 풀어진 듯한 느낌이 들었어. 덜 조리된 것 같은 그런 느낌? 닭은 다 있긴 했는데 그 특유의 어떤 그런 그 느낌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약간 좀 실망해가지고. 예. 네. 그런 건 따지는 게 맞다고.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있어. 뭐 내 권리를 행사하고 그렇게 사는 게 되게 떳떳하게 사는 거고 내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어른의 사정이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 나이 먹으면서 그런 게 약간 유두리처럼 느껴져. 이 사람은 새벽에 얼마나 힘들까. 오죽했으면 이렇게 졸다가 음식을 이렇게 이상하게 원래는 정말 맛있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럴까? 그러니까 좀 어른들의 사정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거지 그런 거는. 그래서 그냥 굳이 넘어가고 싶은 느낌? 그런 거지. 내가 힘들게 번 돈으로 치킨이 족같이 한데 뭔 어른 사정해 놓고 어떻게 해. 내가 너무 뜬금없는 얘기하고 사람이 너무 물렁해 보일 수도 있는데 나이를 좀 먹어보고 여러 경험을 통해서 하다 보면은 이 사람도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 내가 착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 모르겠어. 내 몸에 남성 호르몬이 빠지고 뭔가 여성 호르몬이 이제 막 돌아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잘했다는 건 아니야. 근데 굳이 그 새벽 4시 넘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뭐 아 사장님 튀김옷이 씹히는데 뭡니까 이거. 예, 반죽을 다 이렇게 제대로 조리를 하셨어야죠. 이런 얘기하면은 서로 감정상하고 나도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야. 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줌 마려 죽겠네. 아,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좀 오줌을 좀 이렇게 쌀 수 있는. 그런 거 없을까? 나 화장실 갔다 오는 게 되게 귀찮네. 아니 뭔가 모르겠어요. 방송을 할 때 이게 약이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 자리를 떠갖고 화장실을 갔다 오는 그 행위가 되게 귀찮아. 이 집이 53평이잖아요. 엄청 넓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갔다 오는 게 너무 귀찮네. 아 정말. 좀 창피한 얘긴데 알리에서 검색도 해봤어요. 앉아서 오줌 쌀 수 있는 기계. 이제 그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입에 이제 마스크처럼 이제 생겨갖고 여기다 이제 연결해갖고 밑에는 이제 물통이 있어. 물탱크처럼 이렇게 통이 있어. 2리터 살 수 있는 게 있더라고. 환자용이야.
아니 그냥 궁금해서 해봤어. 사진 않았고. 아 귀찮아. 갔다 올게요. 갔다 올게요.